어디에 있든 뭐가 되든 난 박은우니까 그것만 안 잊으면 돼. 내 신부가 되줄 수 있습니까? 여기가 저승도 극락도 아닌 새조선이라는 거. 다들 MBC 금토 드라마 열렬하신 대학 결혼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사랑스럽고 재미난 드라마에 제가 누가 되지 않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려박씨 대학 결혼전을 통해서 좋은 드라마로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꼭 같이 일하고 싶었던, 같이 현장에서 뵙고 싶었던 배우분들과 일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고맙습니다. 작업하고 싶었던 선생님 배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.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현장에서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열녀박씨 계약결혼전에서 박연우 역할을 맡은 이세영입니다. 제가 사내가 아니라 배를 이을 수 없다 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박씨 집안 자손인데 여인이라도 그저 꿈만은 꼭 될 수도 있잖아. 왜? 제가 맡은 박연우라는 인물은 꿈이 되게 많은 조선 유교걸인데요. 이 처자가 2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서 대한민국에 떨어지면서 조선에 있을 당시에 혼례를 치르자마자 죽은 신랑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한 강태하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뜻밖의 계약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사랑 이야기입니다. 돈? 뭐? 돈? 이게 돈이라고? 그거보다 더 달짝지근한 것이 이번에도 참부터 새하얀 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구나. 이딴 뭐지? 뭐지? 네, 안녕하세요. MBC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 결혼전에서 강태하 역을 맡은 배우 배인혁입니다. 아름다워. 이 어리석고 부족한 내게 그댄 넘칠 정도로 과한 사람. 강태하라는 캐릭터는 감정보다는 논리가 우선시되는 그런 인물인데요. 그래서 철벽남 그리고 인간 안드로이드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 도중에 박연우라는 캐릭터가 나타나면서 자신이 조선에서 왔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연우를 만나면서부터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당신이 필요해요. 부탁해요. 오늘 하루만 더 내 아내가 돼줘요. 암만 그래도 상태가 좀... 그럼 밝힐까요? 내가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는 진짜 이유?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열녀박씨 계약결혼전에서 사월이 역할을 맡은 배우 주연영이라고 합니다. 뭐야! 뭐야! 너 여기서 뭐합니까? 아니 뭐해? 자체 발광 미남자? 그때 차야가 보입니다. 사월이는 정말 타고난 센스를 지닌 친구예요. 그래서 사회생활이 거의 만렙을 찍은 친구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에서부터 지금의 2023년 대한민국에 와서까지 연우를 철저하게 보필하면서도 동시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의 역할까지 거뜬히 해내는 그런 친구이자 자매 같은 캐릭터입니다. 아구구구 별님 우리 애기 시어버버 수선 좀 내려주세요. 빨리 제정신 좀 차리시게요. 거기에 사오라 하는 일도 못하실 네 안녕하세요. 배우 유선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번 열녀박씨 계약결혼전에서 강태민 역할을 맡았습니다. 개 비싸서 그런지 예쁘긴 하네. 입고 갈게, 내 옷은 너 가져. 최 비서님, 말이 돼요? 결혼? 강태하가요?
아니, 그건 됐고 누군데? 아 누구랑 결혼했냐고요. 그러니까 태민이는 굉장히 매력있는 캐릭터입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속은 그렇지 않고 아주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야 이 또 너 내 눈에 다시 띄면 죽을 줄 알아! 야 강태야 취향 독특하네. 생때 같은 내 자식이 왜? 말을 해봐라 말을! 아니야 말도 안 돼. 아닌가? 해도 되나? 아 아닌데. 아 모르겠다. 이 배롱나무는 연우 네가 태어난 해에 가져온 거란다. 네 건강을 바라면서. 연이 있으면 또 뵙겠지요.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. 네 동기면 다들 혼인해서 아이 낳고 잘만 사는데 이제 그만 좀 가라. 시집 좀 가라고 제발 너! 이석주 씨 뭐해? 휴대폰이랑 연애하니? 겨울에 나이 쓰는 거는 뭘까? 아, 모르겠네. 나 이 자식아 바로 따끈따끈. 네 못 맞췄지? 천원 워낙에 못다 주가기 살벌하게 이성적인 이모시라.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사랑스럽고 유쾌한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. 성표가 꿈꾸던 로맨스 소설이 현실이 됩니다. 열녀박씨 계약 결혼전 기대해주세요.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19세기 발칙한 유교걸 박연우와 21세기 무감정 끝판왕 강태하의 금쪽같은 계약 결혼 스토리 열녀박씨 계약 결혼전 많이 사랑해주세요.